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경제 강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 사흘째인 27일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핵무기를 가진 채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없다며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like perhaps few other developing nations anywhere in the world and I think that he is looking to develop that way. He knows that with nuclear that's never going to happen.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핵무기로는 나쁜 일만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제재는 유지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I'm in no rush at all. The sanctions remain. We have our hostages back. We, as you know, are getting the remains, continuing to get the remains.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앞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해 내 사람들을 일부 불안하게 했지만 나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서 양국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며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는 방침을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